국회의 해임 건의안 의결은 헌법의 그 발의와 의결 요건이 매우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별 다수결제를 규정하고 있는 거죠.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동의로 발의하고 재적의 과반수가 찬성을 해야 해임 건의안이 가결됩니다. 보통 의원은 재적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지 않습니까? 대통령에게 해임을 건의하면서도 특별하게 무게를 두어서 국회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요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해임 건의안을 당연히 수용하는 것이 의회 민주주의의 원칙이자 헌법의 정신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대통령이 직접 의견을 밝히는 것도 아니고 대통령의 참모들이 나서서 실명도 밝히지 못한 채 관계자들이 또 부대변인이 거부한다, 안 된다. 이것은 행정부가 입법부를 대하는 기본 예의도 아니고 헌법의 체계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일입니다. 좋습니다. 해임 건의안이니 대통령이 그 수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합시다. 그렇다면 대통령이 거부할 것인지 수용할 것인지 직접 밝혀야 할 것입니다.